오프닝 보고 갑시다. 이 이야기는 픽션 데스웅. 일절 관계가 없대요. 여기 나오는 이름이나 지명, 네, 이런 거 다 관계 없답니다. 뭔가 딱 보니까 잔인한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아니요? 네, 카이스타인 언니 편의점 갔다 오세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이번에 할 게임 더블캐스토. 네, 더블캐스트죠. 자, 이 게임 네, 처음 해보는데 한번 시작을 해가지고 엔딩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모티콘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네, 저 밥 먹었어요. 그리고 핑크머리 아무튼 지금 입은 옷 입었을 때가 가장 이쁜 듯. 네. 예, 군대 활동복이라고요? 일을 하기 위해, 그리고 사랑을 하기 위해. 난 대체 몇 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어느 것이 내 진짜 얼굴일까? 이제 제대로 나오죠? 더블 캐스트 시작합니다. 와, 재밌겠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요즘 활동복 잿빛인 것 같은데요? 야호! 오, 나온다. 어? 아, 여긴 어디지? 넌 대체 누구고? 손나, 나레난테 미즈쿠사이. 뭐, 당연じゃないんだし. 뭐라고? 最初は何もしないって言ってたくせに急に人が変わったみたいになって嫌だって言ったのに無理やり。もうだって分かってて来たんだろうって。好きじゃないんだし、それにこんなこと誰だってやってるって。それに俺金持ちだから金だったら好きなだけやるなんて言って。もうへえ、嘘、冗談だよ冗談。ほらあそこ、 카라스노 에산이 나를 많이 助けといたんだよ. 아, 그렇구나. 나 만취해서 그대로. 자, 뭐 대조부다로? 혼자나. 어? 가버린다. 가버렸네. 저기 잠깐만. 나, 助けてくれた 오레니 코히 이빠이 때. 다음에? 에? 이것이 나와 그녀의 첫 만남이었다. 사키, 君は 誰? って 聞いたよな. 뭐야 이거, 왁도날드네, 왁도날드. W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왁도날드네, 왁도날드. 그래. 소난다요. 더블 캐스트라는 게임입니다. 実は 覚えてないんだ. なんでここにいるのか、どこから来たのか。 거짓말이다. 覚えてるのは君がゴミの中で寝てたとこから。それ以前は全然記憶にない。 거짓말이지. 정말 설마 기억 상실? 잠깐만. 왜 또 선택지가 나오네요. 뭐라고 할까요? 병원에서 진찰 받는 편이 좋아. 아니요. 또 속이려고. 3번으로 갈까요? 갑시다.
사스가니 니도와 담아세나이카. 역시 조금씩 너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 자 다음 스폰 뭐야? 와 저 언제 저 게임이야? 뭐? 이거 이상 저는 아무것도 추천할 수 없어. 그럼 저 정말로 정말로 기억 상실? 신지라레는 와케 나이요나. 에? 그데스라 신지라레 나이몬. 본토니. 진짜 기억이 나지 않는 거야? 응. 3 사이즈는 87. 아유 그냥 눌러버렸네. 흠흠 그리고 우에카라 87. 저레가 난가 관계아르 와케? 아니 그게 상관 있어. 난데요. 그치만 말이야 분명 앞으로 옷을 갈아입는다거나 이래저래 필요하잖아. 내가 僕가 집은데 미세 있대 가이바 쓰는 것도 다로.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뭘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이름은 생년월일은 주소는 이름부터 물어보는 게 좋겠죠. 이름부터 물어볼게요. 이름은? 미츠키. 에? 미츠키? 아카사카 미츠키. 오. 소다요. 미츠키. 아카사카 미츠키. 헨나노. 나마에다케와 오보에테루 난테. 평범한 이름이네. 좋은 이름이네. 드문 이름이네.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선택지가 되게 많네 이거. 좋은 이름이네. 아리가토. 아카사카 미즈키. 아또 아니모 오보에테 나이야. その 나마에 다테 본토니 지분노 나마에 나노카 지신 나이시. 그래?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정도라면 기억따위 금방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 왜 있잖아 이른바 일시적인 기억의 결여라고 하던가? 충격인가 뭔가의 이유로 갑자기 기억을 전부 잃는다고 하던가? 그래서 이때 どうしたらいいんだろう? 저기 괜찮다면 우리 집으로 올래? 에? 갑자기? 아 무슨 이 대담한 소리를. 아직 만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너무 흐름을 타버렸어. 화나게 한 걸까? 오 저기 그런 게 아니라 나 삼촌 집에서 살고 있는데 삼촌네 부부는 지금 해외여행 중이라서 아무도 없거든. 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한테.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혼또? 혼또니 이노? 에? 여주유사에 시너기래바 거치는 문제. 요시 고고노 하라이와 보크니 맡아시테. 띠용? 돈도 없지. 그래 나쁘니까 돈 없어. 실세바라이 때 것도데 고멘. 출세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아? 자 현재까지의 추억을 기록합니까? 예스. 오 대가는 몸으로 지불해줘.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해서 나 미츠키의 공동생활이 시작됐다. 그녀가 무슨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린 게 아닌가 하고 뉴스나 신문 등을 찾아봤지. 와우. 결국 관계 있을 듯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 여름방학이고 학생생활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녀의 기억이 되돌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었는데 네 페페님 안녕하세요. 어라 입구 근처에서 만나자고 말했는데. 오이 거치 거치. 먹을래? 와 아리가토.
알바비도 들어왔고 하니 집안일을 해준 정당한 보수야. 우와, 맛있어. 저도 오나가 스이테단다. 뭐 집에 있는 냉장고에 그럭저럭 먹을 게 있었잖아. 응, 소잖아 그때. 전차진 못 타이나くて ここまで 歩いてきたから. 헤, 걸어서? 4시간 くらいかな. ちょっと長めの散歩って考えれば楽勝だよ. 돈은 줬잖아. 그거 있으면 될 텐데. そうなんだけどね. なんかちょっとね. 아, それとね. 決めてきたよ, 바이트. 바이트? 아르바이트? そう, ガソリンスタンド. 주유소 직원이야? 그런데 이력서는 君の学生書 細工して コピー 作ったし, あと印鑑も 保証人で 借りといたから. 뭐라고? 학생증을 위조해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런 점에서는 빈틈이 없네. 아, 영화 시작하기 전이잖아요, 아직. せめて食費と生活費の少しくらいは稼がなくちゃ. 아르바이트라 조금 쓸쓸해지려나. 아, 고멘네. 1人で 飲んじゃって. 하이. 에! 그건 아, 괜찮아. 나 더 사올게. 애가 하지 마쳐요. 금방 돌아올 거야. 1つで 충분나노니. 面白かった. 저 아무 저런 여자 나중에 사채 간이고 쓰기고 다 넘겨줄 여자라고요? 자, 오늘 하는 김에 밖에서 밥이나 먹고 갈까? 에? 아, 아레, 데모 부쿠 사키노 팝콘 데 오나카 이빠이. 전혀 배부르지 않다는데? 소 미타이다네. 용. 오늘은 네 아르바이트 취직 기념도 겸해서 내가 쏠게. 자, 고치소나쳐가나. 어쩌지? 뭐 먹고 싶어? 맡아세르. 나때 보쿠 나니가 고부츠다타카 오모이다세나인다모. 그것도 기억 안 나? 에이, 그럼. 자, 뭘로 갈까요? 햄버거 가게, 패밀리 레스토랑, 맛있는 라면집. 얘 왠지 라면 좋아할 것 같은데. 아, 이거 정말 심각한 퀴즈다. 김밥 천국으로 라면 먹으러 갈까요? 아, 2번이나 3번이 좋을 것 같은데. 햄버거 가게는 저번에 갔었으니까. 라면집으로 갑시다. 라면집으로. 네, 라면집으로 갑시다. 라면 먹고 갈래? 에이, 와. 와. 에? 이따다이키마스! 우와! 오이시! 나니 고래! 쓱꼬이 신지란나이! 그니까요, 저걸 저래 먹네. 食べなくても 라멘은 逃げてきゃしないよ. 야, 주인장 목소리도 있어? 대박인데? そんなに 好きかい, 라멘? 응! そうだったみたいです. 変わった お嬢ちゃんだね. 그건 그렇고 미즈키가 이렇게 라면을 좋아하다니 의외다. 역시 내가 좋아할 것 같았다니까. 라면 좋아할 것 같아. 딱 생긴 게 라면 잘 먹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쩌면 내 지갑 사정을 신경 써주는 걸지도. 아니, 오늘 나이타가 어디가나? 오야지상, 가라 도구니 오기마쇼가. 저번도 목소리가 있네? 가정의 정신의학. 今日も前回に引き続きゲストとして南西総合病院精神科の森崎真奈美先生にお越しいただいております。先生、前回はストレスについてお話をお伺いしましたけれども、今回はそのストレスが発生することによって反応する人の警告反応という説明をしたいと思います。
왜 그래? 에? 야구에 관심 있어? 응. 에? 꼭 텔레비 밑에다. 보고 있었잖아, 멍하니. 쏟았게. 자, 현재까지 추억을 기록합시다, 이제. 화질은 원래 이런 것 같아요. 플스 원 게임이에요, 플스 원. 제인 랩! 오하요우사로스! 오스! 本日集まってもらったのは他でもない。 今年の学園祭に発表する映画の企画を発表する。 あなたの例のもの。 에이. 악당처럼 생겼어? 아무래도 영화 시나리오 같다. 가코이메노네야? 부처, 마사카! 현실이 아탄다. 고래. 뭐지? 본토니 고래 야룬데스카? 아, 본토다. 이 대학교에서는 유명한 이야기다. 시나리오를 쓴 것은 이전에 이 대학교 학생이었던 사람. 지금 쿠라 나츠키라는 이름으로 작가로 활약하고 있다. 그가 학생 시절에 이 영화 연구부를 위해서 쓴 시나리오. 그것이 카고임의 침실. 줄거리는 어떤 남자가 에어싼 여자를 걷어들이는 것부터 시작한다. 에어싼 여자란 지금의 첩을 말한다. 그 첩이 처음에는 다리 아래 작은 관을 침실로 쓰고 있었지만 남자와 좋은 관계가 되자 돈이 들어오고 침실이 점점 사치스럽게 돼가는 것을 깨닫는다. 그에 따라 에어싼 여자는 남자에게로의 욕구 또한 크게 사치스럽게 되고 남자의 전 재산을 다 써버릴 뿐만 아니라 정신과 육체까지도 여자 안에 에어싸고 만다는 이야기다. 무서운 이야기네. 한마디로 뭐 꽃뱀이라는 얘기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에 이곳 영화 동아리에서 이 시나리오를 사용해서 촬영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촬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 먼저 주연 여배우가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시나리오에 빠져 영화 현실을 구별 못했다고 한다. 에? 진짜? 다른 스텝 출연자들은 그 모습에 무서움을 느끼고 점점 그만두었는데 단 한 명 작품의 감독을 맡게 된 카메라맨만이 그 여부의 뜻에 찬성했다. 어느샌가 보원은 한 명 줄어들고 두 명 줄어들어 그저 카메라맨과 여배우만이 남아 영화를 계속 촬영했다. 기존 보원들은 그저 차갑게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방과 중상, 냉소. 그러나 두 사람은 촬영을 그만두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장면. 그 여배우는 시나리오에 적혀있는 대로 대학교 건물에서 뛰어내려 죽었다. 에이! 뛰어내리는 연기를 한 게 아니라 진짜로 뛰어내린 것이다. 그리고 그 카메라맨도 여배우가 뛰어내리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뛰어내려 죽었다. 에? 디오? 단 이것은 당시의 소문일 뿐이다. 아무튼 아침에 교내 지면에 두 사체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리고 나중에 발견된 카메라 안에 필름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건 처음부터 없었던 걸까? 아니면 누군가 빼낸 걸까? 사건은 자살로 판명되었다. 물론 작품도 미완성인 채 완성된 촬영 필름도 증거로 압수된 채로 행방불명. 그 당시에는 꽤 주관지를 들썩이게 만든 것 같다. 쿠라さんから 사용 許可は 이따다이다. ただし, 라스트を 해피엔드に 変えてという 조건で. ここの英検も 프라이베이트 필름의 쇼からは 도んと 고부사타. 대학의 중앙 執行部からも 물質を 明け渡せという 話も 出てるらしい. だからこそ私はこの話題作で賞を狙いに行く。だが今この映画で足りないもの、主演女優。以前新宿事件を起こしたような内容だから学内の奴ら誰もなりたからない。こうなれば大学の外からでもいい。夏休み一月近く拘束できる女性を探してきてほしい。 한 달 가까이 구속? 話は 이정. 解散! 핫! 요카이! すごい。まさか僕たちの手であの囲い目の部屋を作ることができるなんて。 이 녀석은 후타무라 히데키. 나와 동기인 신입부원이다. 저 뒤에 남자들 누군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나 후타무라는 시나리오의 복사본을 많아 빠르게 읽어나갔다. 우와사니와 聞いてたけど すごい完成されたシナリオだね。 でもさ 今から夏休み明けられる女の子の知り合いなんている？ 분명 그 말대로야.
あ、있다그래있잖아英検なんて入ってたんだ그런데그래근데좀복잡한시나리오라서큰일이야혹시알고있어쿠라나츠키라는작가그사람이옛날에쓴작품인데그게말이지이전에영화를찍을때그당시여배와감독이학교에서뛰어내렸거든야도대체얼마나깎는얼마나얇게깎길래지금저렇게깎는거지꽤유명한사건이었다고해오얘표정이상해졌어갑자기그래서부탁이있는데미츠키미츠키씨아고멘나사이나니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おお。名前は？美月。赤坂美月です。赤坂さんね。赤坂？ええ、はい。いいよ、合格。あたしがダメだって言ったって、こいつらもう決めちゃってるみたいだしね。しかし、お前たち、英検鉄の掟その1、スタッフは全員の出演者に手を出してはならない。分かってるね。はーい。でも、この映画が終わった後の恋愛だったら構わないんですよね。ん？シャーラップ！クランクインは明日からアップまで気合い入れていくからね。うっす。相手役を務めさせダブルキャスト라는게임입니다赤坂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じゃあ3대남자역이야でこっちが主演男優の佐久間よしきこちらの女優さん演劇の経験はほとんどない대한파님안녕하세요佐久間の方リード頼むねあの名前下の名前はえあの美月って言います美しい月の美月ですお알고있는앤가美月さんなあ、に、佐久間、あたしの目の前でナンパ？いえ、まさか。前にも言った通り、撮影中の恋愛はご法度だよ。ええ、もちろん、わかってます。なんて、いきなり名前聞かれちゃった。えんじ、애들죽을것같은데、ちょ。おー、그래？おー、어떻게얘기를할까요、여러분들。ふむ、あ、그래。뭐야？둘째어떻게얘기할까요사실 AV 찍는거라고요아니겠죠네반달곰탱이님안녕하세요흠아그래また一人の男性の心を惑わせてしまった罪作りな僕또라니뭐야그게惑わされてしまったでしょ、君。ねえねえ、평생그렇게사세요。え？あ！で、よん。대사라던가외울수있게됐어？주유소일은익숙해졌어？어떻게할까요？둘째무슨얘기할거야？알바에대한얘기를할까요？아니면은내연극동아리에대한얘기를할까요？주유소갈까요주유소조금씩네갑자기배우를맡겨버렸는데아르바이트쪽은괜찮아この辺りは店閉めるみたいだから大丈夫だよ그럼다행이네에에今の今のオートバイ뭐야아안당했구나다행이다大丈夫か見つけた今のオートバイ、僕を狙ってた。へぇ僕を狙っていた。僕を引こうとしていた。本当だってあれは絶対狙ってたよ생각이너무지나친거아니야조심해야겠네。둘째어떤걸로할까요トメイロ。조심해야겠다고할까요아、너무지나친거아니。아、뭘로하지생각이너무지나친거아니야
그런 뜻에 당할 만한 기억은 없어? 너 기억이 ないから苦労してんじゃない？아그런가 미안. 제 사실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게임의 반전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제 사실 기억하고 있어. 악당이야. 저 여자 사실은 네 엄청난 범죄에 연루돼 있는 네 그런 악당 중에 악당일 것 같아요. 느낌이. 세팅 해제します. 루스 녹음 1件です. ただいま 루스니 しております. 발신音の 後 메시지를 お入れください. 이거 왠지 추리물일 것 같은데요? 나 스타무다だけど 아스타노 사츠에노 슈고 바쇼 헨콘났단데 부시츠じゃなくて 직접駅の方へ 集合してください. 시간은 헨콘나시です. 자 아싸. 8월 7일 午後 6시 네 하조대님 안녕하세요. 미즈키가 노려지고 있다고? 설마. 그런데 기억상실의 원인은 뭘까? 사건에 휘말려서 기억이 지워졌나? 설마. 誰から 전화? 자, 누구한테 왔다고 할까요? 후타무라한테서 왔다고 할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까요? 후타무라한테서 왔다고 그냥 얘기하는 게 좋겠죠? 어? 벌써 욕탕에 들어가는 거야? 뭔가 기분 깔때 사빠리 시작돼. 그래, 먼저 해! 너저그네요. 어. 네, 같이 사는데 아직도 아무 일 없습니다. 아 언니 백의대 우승하면 상금으로 노트 살 건가요? 아니요. 백의대 못 나가요. 못 나가. 신청이 거부됐어요. 하! 하! 네, 흔나라 언니 안녕하세요. 뭐, 최근의 若者 때는 도대체 こんなに 여가난다로. 위스! 뭐야? 스테르토 비가 그래져요. 그죠? 今時 体育会系だって こんなことやらないよね。 부장님 대체 어디서 촬영을 하려는 거지? 뭐야 이거? 야 저렇게 돼 있어 떨어져 죽는 거 아니야? 보통 이런 데 올라가라고 하는 거야? 호라 호라 どうした? 나사케ないな. こんなもん チャラチャラ 歩いてないで たったと テンポよく 行けば 탁탁탁!ないんだよ. 호라!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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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 혼자 간다. 호라, 거치 거치. 에? 무조 고노 오하카. 이거 무슨 갓게임인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 게임 처음 해보는데 정말 재밌네요.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부장님 선주의 묘? 첫 작품 주연 여배우의 묘? 유명한 영화인의 묘? 어떤 걸로 할까요? 부장님 선주의 묘? 유명한 영화인의 묘? 영화가 성공하도록 일하며 참배하러 왔다던가. 한분와아다리. 네? 1작目の 주연 조유. 아이, 두 번째였네. 난데 또 こんなところに. 지조와 わからないにしろ, 완성 도중에 死んじゃったんだ. まだ 성립 できずにいるかもしれないだろ. 네. 이거 뭔가 사람 많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하다가. 완성 させます っていう 레전드의 報告と 영화 촬영이 무지 終わって くれるように っていう お参りも ついでに しとこうと思ってね. 네? 오. 도대체 뭘로 할까요? 오, 네, 오라 갑시다. 역시 부장님! 아리가토. 안타たちも こういうことって結構大事だから覚えておきなさい. 아오라, ぼーっとしてないで墓掃除始めるよ! 오이! 하이! 了解! 어? 와, 이런 것까지 표현이 돼 있어? 대박인데? 고멘! 영의 명복을 빌어봤자 미즈키는 좋은 기분은 들지 않겠지. 현재 같은 입장에 서 있는 본래의 히로인이 그것도 자살한 사람의 성묘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을 거야.
어? 왠지 조금 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신경을 쓴 건가? 응? 뭐지? 미즈키 괜찮으려나? 외모 문제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말투가 좀 남자 같으니. 정매 요시! 카메라 요시! 크랑크인데스! 요시코 오네가이시마스! 네,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신16 카ット 5 요이! あなたが私を捨てたいことくらい気づいてるわ。そして憎んでいることも。 네, 코룸 한다고 안 썼는데요? 코룸이요? 코룸 이미 다 깼는데. 아나타가 노존다 코토다 모노. 아나타가 최초니 아타시오 우케이레탄다 모노. 네? 카토! 사쿠마! 사쿠마! どうしたの? 사쿠마의 세리프께다요. 어, すいません. 야,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안타가 연기의 마레크 どうすんの? 미츠키산 최고! 아, 두만다고 썼었어요? 웃소데쇼? 初めてなんて. 안난데 인데스카? 오케이, 오케이. 이만의 마마데이요. 사쿠마, 이끄요. 하이, すいませんでした. 그런데 설마 부장님이 일부러 성묘를 하러 오다니 생각지도 못했어. 뭔가 의외라고 할까? 겉보기와는 다르다고 할까? 어? 저런 곳에서 뭐 하는 거지? 미즈키? 미즈키! 왜 그래, 병원이! 묘지가 그렇게나 신기해? 좀 기になってたんだけど, 前にこの場所に来たことがあるような気がする。 여기 와본 적이 있다고? 그럼 전에 이곳에 성묘하러 온 적이 있는 거야? 촬영이 끝나면 함께 찾아보자. 미즈키 어떻게 할래? 조만간 뭔가 떠오를 거야. 셋 중에 뭘로 할까요? 함께 찾아보자고 할까요? 네, 해치 언나님 안녕하세요. 죽은 여배우가 빙의한 거 아니냐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카사카라고 쓰여있는 묘가 있으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그럼 잃어버린 기억의 힌트가 발견될지도 몰라. 미치게 왜 그래? 무서워. 왜? 기억이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부장! 하카노 나라비 도노헨가 이데스? 고노헨노 각도다따라 도코데모 이요. 아이! 아, 저도 이야. 소코니 아카사카 때노가 아르. 어? 가볼래? 아카사카라는 묘가 있대요. 미츠키짱. 뭐 좀 맡테테네. すぐに 준비 終わるから. 응. 이게 공포 게임인가요? 오하카테? 공포 게임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요샌다케도 오나지 묘지가 아타카라 쓰카오카나. 추리 게임인 것 같기도 하고. 도우스타노? 아, 연애랑 공포가 섞인 것 같아요. 미츠키짱의 친척의 하카? 친척의 사람의 이름은 なんていうの? それが ちょっと. 난다. 도와스레. 名前は 어? 아, 뭐야? 아사카 미츠키. 에? 죽은 애잖아. 디용? 뭐지? 묘 장면의 촬영은 그 한 건 이외에는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끝났다. 미즈키는 평소와 변함없는 모습으로 돌아와 있다. 그 묘는 뭐였을까? 단순한 우연? 그건 그렇고 미즈키라는 흔치 않은 이름의 동성동명이라니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하다. 미즈키도 와본 적이 있다고 말했으면서 역시 기분 탓이라고 우겨대고. 하지만 말이지 미즈키는 살아있어. 그건 생각이 너무 지나친 걸까? 그건 그렇고 열받은 녀석이야. 주연 남배우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미즈키에게 너무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있어. 미츠키도 미츠키라니까 녀석에게 맞춰서 즐거운 듯이 이야기할 건 없는데 말이야. 오이! 맞대요! 모르겠어요. 저도 안 해봤습니다. 귀신인가? 난다요! 코에모 가게나이데 히토리데 토토토 가이쳤대. これでも一応レディなんだぞ。 地下にでもあったらどう責任取ってくれんだよ。
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그런 걱정 없는 것 같은데, 백마탄 원장님께 부탁하지 그래, 그러네. 이거 미연실을 가장한, 네, 공포게임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거 제목 좀 바꿔놔야겠다, 잠깐만. 백마탄 원장님께 부탁하지 그래? 아, 오마이 얄댄누가? 에, 그런 거 아니야! 오이, 마테요! 마테따라! 으쏘! 사키노 조던! 네! 오이! このまま 1人に されると 本当に さらわれちゃうぞ! 무슨 일이야! 저럴 것 같았다. 쳇! 뭐야 대체 그런 연기만 능숙해져서는 혼자서 알아서 돌아와! 쳇 또 비명 따위나 지르고 어차피 농담이겠지? 무슨 일이야! 뭐지? 오, 아, 놓쳤네. 어? 맞췄어! 어? 와, 이거 어떻게 맞히지? 대박인데? 띠용? 붕 코난으로 하자고요? 어때? 조금 진정됐어? 아리가토. 어? 괜찮아? 미츠키 단친 데는 헤키. 저 몇 살이 저 몇 살이라고요? 몇 살이냐고요? 21살이요. 왜 그래? 보쿠니 이테타. 오마에 난카 이키테루 와케 나이 때. 에? 뭐? 살아 있을 리가 없다. 무슨 뜻인지? この世に生きてたらいけない人間なのかな? 무슨 말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なんで生きてるわけないなんて言われるの? なんで私と同姓同名のお墓があるの? 私誰? 何者? 私必要とされてるの? この世に生きてていいの? 変よ! やっぱり私変なのよ! 갑자기 멘탈이 부서지려고 하는데? 答えてよ! 私… 겨우 잠들었다. 저렇게 흐트러진 미츠키를 보는 건 처음이다. 하지만 무리도 아니지. 자신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은 채 이런 생활을 계속해왔으니까 아, 좀 더 안달해도 괜찮은데 모두의 아니 내 앞에서조차 아무리 없는 것처럼 생활해왔다. 게다가 오늘의 그 사건 무리도 아니야. 그런데 좀 전에 남자는 단순한 변태일까? 아니면 미츠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인가? 지금까지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인식했다. 너는 왜 기억을 잃은 걸까? 과거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미츠키, 미츠키 넌 대체. 자, 추억을 기록합시다. 어떻게 되는 거지? 흥미진진한데 이거? 호라, 하야쿠! 출고시간이 오크레루! 오, 또 촬영하나 보네요. 어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촬영은 계속되고 있다. 평소처럼 카메라 앞에서 미치키는 평소대로의 표정으로 렌즈에 찍히고 있다. 하지만 어제 우는 얼굴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은 나와 미츠키만의 비밀. 둘만의. 다르다! 아이! 머시머시! 와무 데스! 다르 데스까? 아! 부쇼! 뭔가 덧성어 히도르 왔네. 다를까 이르노? 응? 잡음이 심하다고? 자, 뭐라고 할까요? 네, 자주 나와요. 아무도 없어요.
친구가 잠시 놀러와서. 1번 1번 내렸대. 난인가? 유령이요. 네. 유령 자주 전화에 잡음이 생긴다거나 천장이 덜컹덜컹 한다던가. 어? 부장님 그런거 약하세요? 끼익끼익끼익끼익. 나니 때리나요? 오 멋지게 소개 넘겼어. 끼익끼익끼익끼익. 지금 밖으로 나갈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떤가요? 네 하나씩난다けど 今日の撮影佐久間来てなかったでしょ. 네. 아니, 뭔가 바이트先で事故って腕の骨折ったんだって. 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원 남배우 없이는 촬영 못 하잖아요. 대기요. 대역 타てれば いいんだから. 顔の アップは後で別撮りするってことで. 대역이라니 배우는 미츠 아니 아카사카 씨야 사쿠마 씨 두 사람이 전부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르잖아. 아노 2마이메도 신청 타이주가 近いのが うちに 1人. 에? 저 설마. 빈폰! というわけで決まりね. 頑張ってちょうだい.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럴수가. 운이 좋아. 네 저 미남이었나 봅니다. 오 운이 좋아. 럭키. 이거 엄청난 기회야. 앞으로 당당히 미치게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될거야. 타쿠마씨는 좀 더 좀 가엽긴 하지만. 聞いてんの? 듣고 있어요. 뭐 그런 사정이라면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원래 제가 하던 일은 누가? 에? 무슨 바카나 것도 있댄노? 사쿠마의 분 개인가 되기다노요? 손나 여유 알바케 나이데쇼? 에? 손나! 마 행기 시도とか 아다시가 난토가 するわ. 아, 그리고 클라이맥스의 씬 아다시의 우치의 벳소에 촬영하게 됐다から. 네. 네? 아사테니 타케시바 삼바 集合ね. 미츠키ちゃんにも 연락 요러시쿠. 자네. 그럴 수가. 일방적으로 전화 끊겼어. 얍다잔 주연단유. 소레니 로케니모 이케룬데쇼. 뭐야? 누군가 쳐다보고 있는데? 누구지? 다르다. 왠지 부장님인 것 같은데. 네, 부장님인 것 같죠? 민나 아츠마타네. 그래자 출발するよ. 리스. 뭐야 저거? 그러니까 부장님 금수저네. 짐이 저렇게 많아? 이거 플스 원 게임이에요. 플스 원. 아 여기 있었어. 아레 민나와. 평소처럼 우리보다 조금 평범하지 않게 마셔야 되거든. 아이카와라즈다네. 도우 기분와 무코우니 쓰이타 슈엔다인 다이리다요. 별로 자신 없는데 미츠키가 이끌어줘. 맡겨도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미츠키가 이끌어줘. 나니 뗀노. 僕だって 初めて やってるって 忘れた? 그랬었지. 僕が できるんだから できるって. それとも 僕が 相手じゃ 不満? 아니 그렇지 않아. あんまり くよくよしない. なんとかなる. 성비가 도쿄 동경열급이에요. 동경열. 나 노초 미츠키짱 가와이 드세요. 네. 얘 뭐하는 거야? 아레 많이 오고뜨는 데서 부장. 부장도 뭔가 알고 있는 거 같은데. 부장. 뭐지? 부장도 뭔가 알고 있는 거 같아요. 미츠키에 대해서.
이거 딱 보니까 섬에서 뭔가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스고이! 우미가 미에루! 와 대박이다. 나요 아소코 우미! 기레다요! 어? 이나가메 부총 스테키나 토코로 데스네. 미츠키짱도 조금 휴게에 들어가면 촬영 들어가니까 준비해. 하이! 오라! 이츠마데모 손나 토코데 네테나이. 아우니 오른쪽 아래가 너무 잘생겨서 흥분돼요. 네. 도착 당일부터 촬영이라니. 이모스 바라사나이도 센파이타치니 놀라사려루소. 今日一日くらい休ませてくれるのかと思ってたのに、やっぱり伝説は生きていたのか。뭐야그건。我々新人二人は強行日程の映画撮影のため過労で会えなく死亡。前にも死人出てるし、やはりこのシナリオは呪われているのかも。뭐야누가자꾸죽어？そして今回は僕たちが犠牲者ってわけ。이거 딱 전일이 스토리인데 지금? 김전일 스토리인데? 밀폐된 밀실에서 이제 네,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이따가 한 명씩 죽어나가는데 그런 느낌? 조금 더 이야기를 계속하자. 화제를 바꾸자. 어떻게 할까요? 이야기 계속할까요? 그런데 그 주연 여배우와 감독이 옥상에서 뛰어내렸다는 소문도 실제로 본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자주 있는 학교 괴담이 아닐까? 確かにそうかもしれないけど、結構信じる方なんだ、そういう話。僕、小さい頃からおばあちゃん子でさ、よくそういう話聞かされててね。一言に、ただの噂って言い切っちゃうのも、ちょっとね。그러냐？그래도성묘도갔다오고지금까지도잘해나가고있으니괜찮지않을까？そうだね。そういうことにしておこう。今さらやめるわけにもいかないしね。撮影に行きますか。主演男優代理さん。ね？義務としてでなく、意思としてでなく。다른데요？어뭐야？奥から湧き出てくる吐息。それはあなたの喉の奥から生まれてくる震え。カット！主人公이름모르겠어요。こんなんでよかったんですか？オッケー、オッケー。일본말로해달라고요？메슈이소게위에이れで海のシーンはおしまいですよね。そうだね。次は鳩場のシーンに行きたいんだけど。おい主演男優代理準備はできてる？はーい。やっぱり背格好だけじゃ代役は無理だったかね。部長、なんでしたら私が。シルエットが違いすぎなんだよ。나는너에게서 아무것도빼앗지않았어。シナリオなんて何度読んだって同じだよ。それより、そのシーンの流れを掴んでおけば、少しセリフが違ったって構わないんだから。그런건충분히알고있죠。연기하는쪽에서서는건이번이연기하는쪽에서는건이번이처음이니까말이지。여러분들저잠깐만화장실좀갔다올게요。